김민식 환자 4시 17분 사망했습니다. 누구 맘대로 환자를 죽여? 비켜! 아, 저 사람은 죽은 환자도 살려야 된다는 신의 손 김철수? 바이탈이 돌아왔습니다. 상처 부위가 저절로 회복되고 있어요. 환자의 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와우. 내가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신의 손 김철... 아이 놈아,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고 나면 안 들려? 아 엄마, 아 나 원래 집중하면 잘 못 듣는다고. 아유 이 땅에 털 빠지는 거 좀 봐. 털 청소 안 해? 아유 한다고. 아유 옆집 민식이는 이번에 고드 전자 들어가서 부모님들 제주도로 효도 관광 보내줬다는데 우리 아들은 취직도 안 하고 허구 없는 만화책만 읽고 앉았으니. 아유 엄마, 내가 취직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어? 내가 맘만 제대로 먹잖아? 지금 당장 의사도 될 수 있어. 그래, 맘만 먹으면? 어, 맘만 먹으면. 여기나 처먹지 마, 이 자식아. 와, 반전. 얘가 주인공이었어? 아들? 어, 엄마 왔어? 전화하지. 마중 나가려고 했는데. 아이, 바쁜 의사한테 불러서 뭐해. 덕분에 아빠랑 미국 여행 잘 다녀왔어. 아이, 고맙기는. 여보세요? 어, 이 박사. 하버드 동기 모임? 아, 그게 오늘이었어? 간만에 집에서 좀 쉬려고 했는데. 아, 알겠어. 이따 봐. 31살. 비교적 늦은 나이에 대학에 들어갔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대학을 졸업해 의사가 됐다. 내가 운영하는 의학 유튜브는 벌써 구독자가 100만. 다른 의사들은 나만 보면 인증샷을 찍고 싶어 할 정도로 이쪽 세계에선 유명인이 되어버렸다. 이 환자가 좀 까다로운 케이스라 도저히 해결이 안 되네. 아유 이 사람아, 2013년 조지아 주립병원에서 똑같은 사례가 있었어. 그때 마취제를 쓰는 대신에 환자의 체온을 낮춰서 수술을 진행했다고. 아? 아유 그런 방법이. 이야 진짜 김 박사는 천재야 천재. 수십만 건의 진료 사례를 모두 외우는 의사는 전세계에 김 박사밖에 없을 거라고. 저 혹시 신의 손 김철수님? 네 맞는데요? 아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저 구독자예요. 인증샷 한 번만. 아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저기 옆에 대머리는 좀 넣어주세요. 아, 네 죄송.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하버드 동기들과의 모임 중에 구독자님을 만났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구독자님을 만나는 건 정말 반가운데요, 병원에선 좀 자제해주세요. 저는 환자들을 살리는 의사지 여러분만을 위한 아이돌이 아닙니다. 그 존맛. 철수님 멋져요. 나도 철수님 실물 한번 봤으면 좋겠대. 그런데 병원이 어디예요? 김 박사 자네 병원이 어디? 김 박사는 어디 갔어? 급한 환자가 생겼다고 가던데? 그래? 근데 김 박사 병원이 대체 어디야? 인스타에 사진 올라온 거 못 봤어? 부산. 아 아니야, 그거 박 원장 병원 놀러가서 나랑 같이 찍은 거야. 내가 알기론 수원역 근처이라던데. 아 거기 수원역 앞 건물 3층. 아 거기구나. 거기 우리 병원인데. 어? 김 박사 자네 병원이 어디야 대체? 그러게 도대체 어디야? 멍청이들. 나 병원 없는데. 아 나 의사도 아닌데. 2006년 31살의 무직 백수 A씨는 어느 날 문득 의사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그가 의사가 되기 위해 한 일은 공부 대신 SNS 계정을 판 뒤 하버드대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직업란을 채운 게 끝이었죠. A씨는 해외여행조차 나가본 적 없는 토종 한국인이었지만 의사처럼 행동하기 위해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까지 독학으로 마스터했고 각종 의학서적을 읽으며 의학 지식들을 습득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 의사 모임에 나가서도 의심을 받지 않았고 의사들과 의료봉사를 떠나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그가 사기죄로 경찰에 잡혔을 때까지 A씨가 정말 가짜 의사였냐고 문의 전화가 올 정도로 완벽한 가짜 의사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머리라면 진짜 의사가 되고도 남았을 텐데 그 머리를 사기치는 데 쓴 어이없는 사건이었네요. 지금까지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였습니다.